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방학이 돼가지고 면허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탈선됐다라고, 즉각 주차 영상 보시고 탈선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제 계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쌤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본인이 떨어졌을 때그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뭘 잘못했는지 코칭을 해드리면 분명히 그분은 어떤 걸 잘못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영상을 보지 않고 댓글로만 우측에 탈선이 나는데 왜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참 난감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마다 왜냐하면 주차라는 게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있는 공식 중에서 내가 어깨에 어떻게 맞췄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뭐 공식대로 똑같이 했다고 하지만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운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운전 교육을 해보면 4시간 동안 분명히 저랑 같이 함께 공식을 맞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실 때는 전혀 다르게, 공식과 다르게 주차구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깨를 잘못 맞추기도 하고 핸들을 잘못 꺾기도 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은 맞다고 하죠. 네, 본인들은 맞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가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줘요. 자, 분명히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맞춰서 수직으로 들어가는데, 자, 삐뚤어요, 안 삐뚤어요? 삐뚤네요. 혹시 틀리지 않냐고. 틀리게 했기 때문에 공식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 이후에 혹시 본인이 저에게 코칭을 받고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본인 시험 보실 때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본인 주차 구역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완벽하게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제 메일 주소는 제 유튜브 채널 정보에 들어가시면 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함께 여기서 주차를 하는데 왼쪽이 탈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PPT로 그림까지 그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자, 100번 듣는 것보다 10번 보는 게 낫고요. 1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낫다 했습니다. 댓글로 제가 설명해도 이해 안 돼요. 영상으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도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를 많이 타셔야 돼요. 많이 타셔서 익히셔야 돼요. 영상으로 이해되신 분들은 차를 많이 안 타도 상관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제 마지막 즉각 주차에 대한 영상이 될것 같고요. 모든 탈선되는 부분까지 제가 다 최종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차에 타시면 첫 번째 사이드 미러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미러 조절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뒷바퀴 지면이 보이게끔 조절하십시오. 자, 실제 차는 이거보다 좀더 내려갑니다. 자, 우측도 마찬가지.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방법은 다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장례 기능 사이드 미러 조절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트 포지션. 자, 시트를 높여야 돼요. 자, 시트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랑, 자, 이렇게 보는 거랑 분명히 차이는 틀립니다. 그죠? 자, 왼쪽 하얀선을 보면 하얀선의 위치가 바뀌죠. 그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얀선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차 위치는 안 달라지죠. 자, 보세요. 차 위치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하지만 시야에 따라서 내 앞에 보이는 주황선이 또 연석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 이래서 시트 포지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높이가 아니라 위에서 약간 내려보는 느낌으로 맞춰주셔야 시트 포지션을 잘 맞추신 겁니다. 자, 우선은 주차 복습을 좀할 겁니다. 자, 주차 복습을 먼저 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시뮬레이터죠? 하지만 차종은 똑같은 액센트고요. 시야도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저기 1인 시점으로 제가 카메라 찍은 위치가 오히려 시야가 더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야는 정확합니다. 자,
우측을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주차구역인데, 직급 주차구역인데, 공단마다, 학원마다 약간씩 틀리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라 약간 틀립니다. 자, 우선은 복습하는 의미로, 자, 앞에는 중앙선이 이렇게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우측 보시고, 자, 우측에 황색선이 창틀의 절반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기는 황색선이 없죠. 여기는 검지선만 있습니다. 검은선 보이죠? 저 검은선을 밟으면 감점이 되는 겁니다. 검은선 앞에 그죠? 황색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황색선은 밟아도 된다 그랬죠? 황색선이 지금 창틀의 절반에 지금 맞아요. 그러면 우측 사이드미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이드미러 절반 정도의 검지선이 걸쳐 있을 거예요. 이것도 시야에 따라서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저 검지선이 사이드 미러 꼭지점, 우측 꼭지점과 하단 꼭지점 사이에 있으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키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위에 꼭지점이나 사이드미러 하단 꼭지점 사이에 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맞추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자, 다 돌렸죠? 자, 이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A필러랑 대시보드 꼭지점에 연석 맞추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연석을 탁 맞췄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풉니다. 자, 여기서 보시기에 본인들은 초보분들은 이게 수직으로 그냥 쭉 들어가면 수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3인칭 시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가 사선이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왼쪽 앞바퀴 사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핸들 조작을 우자우자 해주면서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자, 쭉 타고 들어가면, 자, 이렇게 내 A필러 대시보드 꼭지점이 연석을 벗어나는 거 보이죠? 그럼 당연히 우측 다시 풀고, 그러면서 우측 풀고, 우측 풀고, 이러면서 뒷바퀴를 보니까 아직은 더 붙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좌측, 우측, 우측, 좌측, 우측, 좌측, 브레이크 써가시면서 이렇게 붙어주시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이러면 황색선이 있으면 황색선은 한 칸 정도 또는 절반 정도 이렇게 띄워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붙어서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자, 우선 복습이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쭉 들어오셔야 돼요. 삐뚤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좀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규격이랑 약간 틀리는데, 들어올 때 우측 검지선과 좌측 검지선 폭은 3.5m.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T자 모양 있죠? 꼬리 모양. 여기가 주차구역 아니죠? 여기는 3m.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들어가죠? 들어가면, 자, 요 연석 보이죠? 이 연석, 검지선 보이죠? 이까지가 원래는 4.8m인데, 지금 여기 러시아에는 7m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핸들을 우측으로 안 꺾고 들어가도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범퍼 보이죠? 범퍼 앞에 끝선이랑 이 검지선 끝선 여기가 7m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어디? 왼쪽에 연석선 보이죠? 이 연석선보다 약간 앞에 요 정도가 검지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황색선이죠? 그럼 황색선이 요 정도에 있겠죠. 그래서 앞바퀴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왼쪽 연석선 위에 꼭지 부분을 바퀴가, 자, 여기 바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퀴 보이죠? 요게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황색선이에요.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 헤드램프 끝부분이랑 연석 위쪽 끝부분이라고 일치하면 딱 맞겠죠.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틀려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공식을 적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앞으로 나갔을 때 여기 보면 검지선은 규정이에요. 경찰청 규정입니다. 3.5m, 3m, 4.8m. 하지만 이 검지선하고 연석까지의 거리는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공단은
검지선하고 연석이 3cm, 어떤 공단은 연석하고 검지선이 10cm, 또 어떤 공단은 아예 연석이 40cm, 또 앞에 연석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연석에 맞추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석이 검지선하고 30cm 떨어진 곳은 다 맞아요. 하지만 내가 육안으로 저게 30cm인가 10cm인가 정확히 모르면은 힘들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항색선하고 검지선, 항색선이 안 보이지만 보인다 상상을 좀 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뒤로 뺄게요. 자, 우선 이제 수평이 되게 이 정도 떨어져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깨를 맞춥니다. 자, 그래서 자, 내 어깨가 보통 170에서 180대 되는 분들의 키는 지금 왼쪽 도 손잡이 보일 거예요. 그게 항색선에 맞으면 됩니다. 기준에. 자, 항색선에. 제 영상에서 여기서는 반바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연석까지 좀 나갑니다. 나가면, 자, 제가 여기 연석까지 가면 4분의 3바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데, 제 직각주차 영상 보면 한 바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 이 검지선하고 연석하고 많이 벌어져 있는 주차구역일 경우에요. 만약에 10cm 밖에 안 떨어졌는데 4분의 3바퀴 하면 안 됩니다. 예. 이해되셨죠? 또 너무 못 붙으러 들어왔는데 4분의 3바퀴 하면 오른쪽이 탈선 나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주차 공식은 다 바뀔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진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수평이 되게 진입을 하시고, 손잡이, 지금부터는 항색선 기준입니다. 연석 위치가 틀릴 수 있어서요. 공단마다. 여기서 핸들 반바퀴 좋죠? 예. 그리고, 자, 우측으로, 자, 진입해서, 자, 헤드램프, 끝선이, 저기 연석 왼쪽, 요 정도, 맞죠? 이 상태에서 왼쪽 다 돌리면 되는 거죠, 그죠? 요때 이제 중요한 게, 자, 자, 요때, 우리, 그, 검지선, 지금 사진에 보이죠? 검지선이 내 손잡이, 도어락 손잡이 보이시죠? 여기에 살짝 걸칠 때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앞바퀴는 항색선에 거의 닿을 듯 말 듯입니다. 자, 시뮬레이터로도 한번 볼게요. 자, 보이죠? 지금 연석, 지금 하얀색 연석 윗단에 검지선이 있다고 그랬죠. 약간 위에, 그죠? 한 1cm 되는 부분. 지금 보면 도어락 손잡이를 안 넘어가 있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석 위치에 따라 틀리니까, 시험장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검지선이 있고 연석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 연석 3개만큼 가면 그냥 검지선 넘어와서 연석을 들이받겠죠, 그냥. 예. 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검지선 또는 항색선. 항색선은 잘 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또 고개를 좌우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 기준이 틀려집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돌리세요. 예. 그래서 검지선 기준으로 하시고요. 자, 이제 왼쪽을 다 돌립니다. 자, 다 돌리고 후진 넣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안 걸리죠? 자, 항색선은 밟아야 된다 했죠? 지금 검지선 안 밟았어요. 자, 이렇게 쓰면, 스탑. 자, 이때 핸들 풀고, 후진 넣고 들어가면, 오른쪽 마이 남쪽이죠? 예, 네, 그러면, 나갈 때 탈선이 난다, 안 난다? 안 나겠죠? 응, 똑같이. 자, 우측 보시고, 항색선이, 자, 절반 정도. 자, 그러면, 저 오른쪽 사이드 위로 보시면 또 검지선이, 자, 사이드 미러 사이에 있죠, 그죠? 절반 또는, 뭐, 약간, 항색선은 절반에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맞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다 돌리면 됩니다. 이러면 뭐, 나가는 거 문제 없죠? 마찬가지, 왼쪽 A필러, 대시보드 꼭지점에 연속 맞으면 스탑. 이때도 마찬가지, 사선이에요. 자, 보시면. 자, 좀 더 가볼게요. 자, 맞으면 스탑. 이때도 이제 잘 보시면, 차가 사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쭉 가면 왼쪽으로 붙겠죠? 붙으면 우자, 우, 자, 우자 하면서 맞춰서 가실 때 오른쪽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오른쪽 공간 없으면 나중에 꺾을 때 우측이 뒷바퀴 연석 쳐요. 나올 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도어락 손잡이에 항색선 걸쳐서 나오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틀린 걸 이제 해봐야죠. 가장 질문 많이 달리는 거 위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진입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입 잘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진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많이 나오시는 게, 자, 키가 작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자, 도어락 손잡이 보세요. 어깨가. 자, 이렇게 맞으면 정상입니다. 그죠? 170에서 184의 키분. 그럼 키가 작아서 의자를 앞으로 많이 당기신 분들은, 예, 항색선에 맞으면 내차가 약간 덜 들어가 있어요. 한 요 정도의 키가 작으신 분들은 요 정도에 맞겠죠? 요 정도의 항색선이. 그죠? 여기서 이제 반바퀴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바퀴를 하고 똑같이 공식 적용합니다. 자, 덜 들어간 거예요. 키가 작으셔가지고. 예. 좀 차 위치가. 자, 헤드램은 똑같이. 자, 됐죠? 덜 들어갔으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때 못 붙어 들어오면 무조건 오른쪽 꺾을 때 탈선될 수 있다는 거. 자, 아까 들어올 때는 보시면 거의 왼쪽 곡선 선을 밟을 듯 말 듯 들어왔죠? 이번에는 넉넉하죠? 그죠? 네, 넉넉하니까 오른쪽이 약간은 아까보다는 좀 더 좁아진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좁아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약간 더 앞으로 가겠죠? 그죠? 네. 뭐 탈선 나진 않습니다. 단지 공간이 좀 달라질 뿐이죠. 자,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기준이죠. 그죠?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의자를 뒤로 당겼으니까 맞추다 보면 이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자, 똑같이 반바퀴 공식 적용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다시 넓어지죠, 그죠? 당연히 넓어지니까 왼쪽이 예, 불안하죠, 그죠? 예, 이렇게. 그래도 아직 걸리진 않아요. 보세요. 붙어서 들어가는 거 보이죠? 아까랑 약간 틀리죠? 예.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른쪽 공간이 많이 좁아졌어요. 예, 이런 식으로 상황이 틀려져요. 자, 그래서 키가 크건 작건 간에 의자를 다 당기건 덜 당기건 그냥 편안하게 등받이 기대서 고개만 살짝 돌렸을 때 예, 좌측 우측 공간이 약간 다를 수 있지 별 차이는 없다라는 거 예, 느끼셨나요? 예, 그래서 주차를 완벽 공식대로 하면 문제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왼쪽으로 붙는 걸 어려워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아까 사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탈선 날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막 돌리죠, 그죠? 돌리고 돌려서 이게 벌어집니다. 벌어져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자, 벌어졌죠? 자, 어깨를 맞췄어요. 이때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왼쪽에 잘 붙어 들어왔는지. 사이드 미러 보시고. 자, 보시면 벌어졌죠? 그죠? 벌어진 게 보이시나요? 그럼 당연히 차는 우측으로 지금 있어요. 이렇게. 예. 또 붙었다 하더라도 자, 뒤쪽은 붙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꺾여서 들어온 거죠. 이렇게 이렇게 꺾여서 들어온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맞췄죠? 본인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삐뚠 거 잘 모르는 분들 있어요. 뒤에 보세요, 엉덩이. 자, 떨어졌는데 앞에는 어떻게 해요? 연석이 없죠? 연석이 사라져 있어요. 검지선이 안 보여요. 그럼 내 차는 어떻게 됐다? 자, 오른쪽으로 쏠려서 삐뚤다라는 거. 이때 이제 반바퀴 공식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가면, 자, 어떻게 되는지. 자, 오른쪽 다리.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셨나요? 탈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격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으면 그냥 핸들 우측으로 감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어차피 사선이니까. 그러니까 왼쪽이 못 붙어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직선으로 가세요. 자, 그냥 직선 수정하지 마시고 이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여기까지 헤드램프 맞죠? 똑같이 맞췄죠, 그죠? 검지선 황색선 살짝 밟을 듯 말 듯 노란선을 보시고 고개를 내밀고 보셔도 돼요. 창밖으로.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다 돌려요. 하지만 오른쪽은 안 걸리지만 내가 오른쪽으로 못 꺾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우측이 걸려요. 자, 이렇게 오른쪽이 걸릴 수 있죠. 이렇게 계속 가면 그러면 스탑.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살짝 앞으로 갑니다. 기어 뒤 넣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수평이 되죠. 이렇게
하고 후진 들어가시면 돼요. 자, 아셨나요? 아, 우측으로 좌측으로 못 붙어 들어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기보다는 그냥 쭉 들어가라. 들어가고 그냥 다 돌려서 한번 수정을 해라. 네,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너무 붙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붙어 들어와서 이렇게 바꿀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붙어 들어왔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자, 좀 너무 붙어 들어온 겁니다. 요럴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요것도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꺾였죠, 그죠? 탈선은 안 나요. 어쨌든 붙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왼쪽 뒷바퀴 걸립니다. 자, 걸리죠? 예, 걸립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걸리는 거예요. 자, 3인치 점을 한번 볼게요. 그죠? 걸리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꺾고 들어가는데, 걸릴 것 같아. 이때 미리 풀면 좋지만, 그냥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밟을 것 같으면 스탑. 자, 밟을 것 같으면 스탑. 다시 앞으로 갑니다. 살짝 벌려주세요. 공간. 됐죠? 그리고 이제 원위치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들어가세요. 어디까지? 꺾이는 부분. 꺾이는 부분의 중심점까지 뒷바퀴가 딱 사선이 되게. 예. 여기서부터는 같이 핸들을 꺾으면 핸들은 어차피 40도에서 35도, 45도까지 꺾이니까 선을 밟지를 않아요. 자, 보십시오. 자. 사선에서 안 밟죠 이제. 예, 이때 이제 우측만 보시면 돼. 브레이크스 대고. 자, 이제 맞아 떨어지죠. 자, 이렇게. 자, 문제는 왼쪽은 넓고 오른쪽은 좁다. 한번 나갈 때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됐고. 자, 자, 마지막으로 자, 우측은 많이 붙었을 때. 자, 많이 붙었을 때. 자, 우측으로 많이 붙었죠. 자, 그러면 내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이드미러 보시란 얘기예요.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나서 기어 뒤놓고 1초만 보세요. 자, 그죠? 넓고 좁아요. 나갈 때 당연히 탈선 나겠죠. 탈선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핸들을 왼쪽으로 반바퀴 돌려주시고요. 스탑. 그죠? 그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한 바퀴, 원위치 차를 똑바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 바퀴 돌려주시고 한 바퀴 돌려주시고 자, 오른쪽 보시고 이렇게 그죠? 창틀의 절반. 이 상태에서 차가 똑바로 되면 좀 더 나와야 돼요. 자, 우측 보세요. 좀 더 나와서 이렇게 해서 꺾어주시면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걸리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좀 어렵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앞으로 쭉 전진. 자, 대놓고, 황색선이, 자, 보이시죠? 이 정도까지. 자, 밑에 검지선은, 우측 사이드미러 하단 부분에 딱 걸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검지선은 4분의 1 정도 걸쳐있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이때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많이 나갔던 얘기예요. 이거 왼쪽 뒷바퀴를 아예 걸리게, 왼쪽 앞바퀴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개를 내밀고 보시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여기 앞에 검지선을 자, 여기 보이죠? 네. 여기 도어락 손잡이까지 좀 더 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는 안 쳐박아요, 그죠?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자, 3인치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이렇게 하고 후진 넣고 살짝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돌리고 가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내가 우측으로 붙어서 주차가 돼서 공간이 없을 때는 왼쪽으로 반바퀴
스탑. 오른쪽으로 한 바퀴 스탑. 그리고 다 돌리고 나간다. 아셨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앞으로 쭉 전진해서 왼쪽 뒷바퀴 걸리게, 우리 처음에 맞추고 들어온 것처럼 검지선이 도락 손잡이에 걸쳐지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풀고 왼쪽으로 다 돌려서 후진 넣고 살짝 뺐다가 다시 오른쪽 돌리고 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좌우 해가지고, 자, 내가 들러간 거야. 들러갔으니까 당연히 돌 때 우측 바퀴 걸려 안 걸려요? 걸리죠? 걸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스탑. 후진 넣고 수평 맞춰주고 다시 풀고 앞으로 전진.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다 돌리고 스탑. 그죠? 왼쪽 다 돌리고. 자, 요거 반복만 해주시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걸리면. 걸리면 무리하게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3인칭으로, 아니, 1인칭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측에 공간도 없어요. 네. 자, 자, 나간다고 쓱 나갔습니다. 자, 들나간 거예요. 본인은 이제 절반이라 생각한 거죠. 자, 오른쪽 다 돌렸어요. 자, 나갑니다. 바퀴 걸려요. 스탑. 그죠? 네, 실제로 더 잘 보입니다. 그럼 그대로 후진을 넣고 그대로 다시 앞에 보시고 수평되면, 네, 스탑. 다시 원위치. 아예 더 나가버립니다. 네, 더 나가버려요. 걸리니까 스탑.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다 돌리고 스탑. 그 다음에 후진. 왼쪽 다 돌리고, 자, 다 돌리고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네, 그래서 상황별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어려운 거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 정리를 하면, 주차를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예,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 예, 하나 칸 정도 띄워서 수직으로 들어오라는 거. 삐뚤삐뚤이 아니라 브레이크 써서라도 수직으로 들어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예, 어깨선은 연석하고 검지선 거리가 공단마다 틀리니까 어깨를 항색선에 맞추는 거.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연석 기준이 약간 틀리니까 항색선에 맞추고 절반, 반바퀴 돌리고요. 절반이다. 반바퀴 돌리고, 자, 연석 위치가 틀릴 수 있으니까 검지선이 내 도어락 손잡이까지만 가게끔, 예, 해주시고요. 손잡이랑 일치하게끔. 사진처럼. 그 다음에 왼쪽 다 돌려서, 걸릴 것 같으면 수정을 합니다. 왼쪽 걸릴 것 같으면 다시 정지해서 앞으로 살짝 갔다가 풀고 뒷바퀴가 꺾이는 사선 중심 부분과 사선으로 일치시키고 감아서 들어가시면 되고, 우측이 걸리면, 예, 정지했다가, 뒤에 놓고 우측으로 다 돌리고 앞으로 정지했다가, 예, 나가시면 된다고 해드렸습니다. 그죠?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삑 소리 듣고, 자, 우측이 걸릴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그냥 바로 항색선 절반 맞춰서 나가면 된다 그랬죠. 근데 걸릴 것 같으면 아예 앞으로 더 나가서 우측으로 다 돌리고, 자, 검지선이 도어락 손잡이 안 넘어가게 스탑. 우측 넣고 스탑. 다시 에라. 이때도 마찬가지. 자, 연석 보이죠? 연석. 검지선을 볼게요. 검지선이 내 대시보드 절반 가운데 있죠. 가운데 내 몸 쪽으로만 안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죠? 이 정도 많이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한 대시보드 절반보다는 약간 이 정도까지 빼고 오른쪽 다 돌려서 가면, 검지선 잘 보십시오. 검지선이 한 4분의 1에서 4분의 2 대시보드 그 사이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꺾어 나가면, 네, 걸리진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정지 풀고 이렇게 나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일정도 마찬가지예요. 일정도 연석이 기준이 위치가 틀릴 수 있으니까,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 보이죠? 저렇게 하단 거를 봤을 때 검지선이, 우측, 저 사진 속에서는 좌측 깜빡이지만 실제로 내려서 보면 우측 깜빡이입니다. 우측 깜빡이 끝선에 검지선이 살짝 저렇게 걸쳐지게
투명, 불투명으로 제가 사진 보여드리고 있죠? 저렇게 맞추시고 왼쪽 다 돌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연석이 없는 곳이나 연석의 거리가 멀거나 그 다음에 뭐 카스토바 있거나 막 이런 분들은 저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정도 마찬가지 어깨에 항색선에 맞추시고요. 그러면 앞에 와이퍼 있죠, 와이퍼. 이 와이퍼 기준으로는 항색선에 살짝 걸쳐주시면 돼요. 연석까지 가면 어깨가 연석까지 가는 거고요. 와이퍼가 항색선까지 가면 어깨는 항색선까지 가는 겁니다. 와이퍼 위치가 틀리거나 모양이 바뀌어 있으면 본인 어깨를 항색선에 맞추시고요. 또 차종이 포터인, 현대 포터이면 어깨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똑같아요. 차 길이 약간만 더 틀린 거지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주차는 더 이상 이제 댓글로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힘들다. 아무리 해도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선생님 영상을 다 보고 해도 안 되더라. 그럼 본인 시험 보는 걸 영상 찍으세요. 찍으셔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뭘 잘못했는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대로 영상을 찍으셔야 돼요. 뭐 주차 구역이 전혀 안 보이고 차만 달랑 보이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학교 불학교 영상 올려드린 거 있죠? 그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제가 분석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본인 아이디와 함께 같이 모자이크해서 올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